7시 뉴스 축제입니다. 어제 3.1절 연휴 첫날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며 포근한 날씨를 만끽했는데요. 남녘에는 백매화와 홍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 소식을 알렸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깊은 겨울잠을 마친 매화꽃봉오리가 기지개를 켜듯 하얀 꽃잎을 터뜨립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계곡은 졸졸 흐르며 봄 소식을 전합니다. 서남산은 일찍 찾아온 남녘의 봄을 즐기려는 상춘객들로 붐볐습니다. 막 봄이 시작되는 느낌이고 이제 꽃망울들이 막 피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좀 약간 설레는 마음도 있고 예, 날씨도 좋고 예, 모처럼 이제 추운 겨울 지나가서 좋은 것 같아요. 산 밑자락에 위치한 탄매마을엔 이미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심고 가꾼 천여 그루의 홍매화가 마을 전체를 빨갛게 물들였습니다. 가지에는 붉은 꽃송이가 만발하고 거리는 만개한 홍매화가 풍기는 자욱한 꽃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나들이 나온 가족들은 꽃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남겼습니다. 생각보다 꽃도 많이 피고 날씨도 좋고 뭐 아주 향기도 좋고 최고입니다.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꽃망울과 함께 남녘에는 봄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교육 현장의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역사 전공 대학 교수와 교원 등으로 구성된 전남조사반을 구성해 이달부터 도내 학교 친일 잔재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조사반은 친일 음악가가 작사 작곡한 교가의 현황을 파악하고 친일 행위자 관련 표지석이나 흉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도심 경관 사업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어제 동천변 둔치 일원에서 독립유공자 유족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식수 행사를 갖고 앞으로 무궁화와 철쭉 등 다양한 꽃을 심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이번 사업으로 개화 시기 관광객 증가와 함께 시민들의 애국심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전국적인 만세운동의 물결이 우리 지역에서도 퍼져나갔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어졌던 그날의 함성이 잊히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 모두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년 전 전국 곳곳에서 터져나온 독립의 함성은 민중의 염원을 담아 메아리로 퍼졌습니다. 일제에 항거하며 남녀노소 모두 한마음이 됐던 역사의 흐름은 이후 거대한 물결이 돼 우리 지역으로 스며들었습니다. 1919년 3월 16일 순천 남봉산 자락에 모여든 수백 명의 청년들의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고 이 운동을 시작으로 민중의 의지는 더욱 뜨거워진 반면 일제의 감시는 민중을 더욱 옥죄게 됩니다. 조직적인 만세운동을 차단하기 위한 감시망도 물밀듯이 퍼지는 이들의 행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동년 4월 7일 순천 장터에서 외친 함성이 하늘을 찔렀고 상사면의 유생이었던 박학내 의사가 연행돼 옥고를 치른 뒤 순국하게 됩니다. 올라가서 만세를 부르니까 일본 경찰 그 말 탄 사람들이 이제 쫓아오니까 다 도망가고 그 이분 혼자 거기서 외롭게 독립 만세를 불렀는데 동년 4월 9일 우리 지역 만세 운동의 거점이었던 나간면에서도 거침없는 만세 행렬이 줄을 이었습니다. 7명으로 구성된 결사체가 20여 명으로 확대되고 현장에 있던 주민들의 호응은 어느덧 인근 벌교와 보성까지 퍼지게 됩니다. 여느 지역 못지않게 뜨거운 함성이 울려 퍼졌던 순천에서도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 의미 있는 기념사업들이 추진됩니다. 순천에 이렇게 독립운동이 많이 있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요.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 취합이 상당히 의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어 온 공적사업들을 체계화하기 위해 독립유공자와 사족자를 취합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담아내기 위한 시설 개선 사업에 유족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주변 경관도 좀 보완을 하면서 탑의 내용이라든가 이 탑의 어떤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좀 많은 분들이 그것을 같이 찾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역에서도 독립의 열망은 시간과 공간을 구애받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100년 전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기 위한 노력들이 올해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치열했던 3.1 만세운동 전개 과정을 담은 기록들이 100년 만에 데이터로 복원됐습니다. 전남에서도 각 지역별로 3월 14일 전후로 만세운동이 본격화됐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919년 4월 8일 함평군 문장시장에서 한문사당 나경재 출신 청년들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이어졌습니다. 1919년 4월 10일 영암군 군서면 일대에서도 만세운동이 열렸고 주민과 학생 수백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영암 장날을 기해서 구림보통학교 학생들과 지역주민 애국청년 세기중등과 같이 구림회사장에서 독립만세 시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분석 결과 전국적으로 벌어진 3.1 만세운동은 1692건, 최대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가운데 목포와 강진 등 전라도에서 일어난 만세운동도 80건으로 참여인원은 최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전남지역 만세운동은 3월 2일 광양과 구례, 여수 등에 독립선언서가 들어오면서 본격 준비됐고 화순과 영광, 해남에서 3월 14일 전후로 만세운동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그동안 체계적인 정리가 되지 않았던 지역별 3.1 만세운동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3.1 운동 관련된 연구가 많이 있긴 하지만 워낙 자료가 흩어져 있고 보기가 힘들어서 그 3.1 운동 실제 개별 사건, 시위 사건이라든지 뭐 개인적인 저항이라든지 사건들을 정리를 한 자료. 하지만 대부분 일제의 보고 문건과 재판 기록 등 일본 측 자료에 의존한 실정. 그러다 보니 3.1 만세운동 관련 광주 전남 사망자가 한 명도 없고 전국에서 가장 시위가 약한 곳으로 나와 있는 점은 추가 연구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여수시가 음식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민평가단을 운영합니다. 일반 시민과 위상단체 감시원, 문화관광해설사 등 22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매달 600여 곳의 음식점을 방문해 위생상태와 친절도, 요금 등 서비스 전반을 평가하게 됩니다. 여수시는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 음식점의 평가를 연 3회로 제한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e스포츠 팀을 창단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피파 온라인 프로게이머 5명으로 구성된 팀 퍼스트와 손을 잡고 전남 드래곤즈 팀 퍼스트라는 이름의 e스포츠 팀을 출범시켰습니다. 선수들은 앞으로 피파 온라인 대회에서 전남 드래곤즈 소속으로 출전하며 구단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고흥군이 설화의 메카 조성을 위해 올해 안에 설화 특화 마을 두 곳을 조성합니다. 분청사기 설화 한옥마을과 류몽인 스토리텔링 마을 등 두 곳인데 주민들의 소득과도 연계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내 설화문학실. 설화 속 고흥이란 주제의 다양한 전시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설화 30여 편을 최신 기술과 접목한 오감만족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현재 기존 역사문화 관광 자원에 설화를 융합해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이야기 천국 창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9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이 사업의 일환으로 설화 특화 마을이 조성됩니다. 두원면 운곡마을의 분청사기 설화 한옥마을과 고흥읍 호동마을에 들어설 류몽인 스토리텔링 마을 등 두 곳입니다. 이들 마을은 설화 자원이 풍부하고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은 물론 주민 참여 의지가 강한 지역들입니다. 특히 호동마을의 경우는 어우야담의 작가 류몽인이 1년 반을 살았던 감로정터가 집중 조명될 예정입니다. 설화마을에는 관련 설화의 조형물이 설치되고 숙박시설과 기념품 판매점, 식당 등을 갖춘 설화 이야기 투어 코스가 개발됩니다. 고흥군은 이를 통해 설화 문학실과 연계한 설화 여행 상품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설화 특화마을을 통해서 건강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또 문화 상품을 개발하고 여행 상품을 개발해서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특색 있는 설화마을을 기반으로 설화의 메카 고흥이라는 새로운 미래가 시작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3.13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나선 광주 전남 후보 가운데 여성이 단 한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광주 18개 조합 출마자 52명과 전남 185개 조합 출마자 445명 등 모두 497명의 후보 가운데 여성 후보는 고흥 풍양농협에 출마한 박모 씨 한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조합장 선거 후보 3,473명 가운데 여성은 27명에 그쳐 1%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광양시가 올해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광양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자전거 운행에 따른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험 기간은 내년 1월 25일까지로 주민등록상 광양시민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주말인 오늘도 깨끗한 공기를 찾아 떠나고 싶으시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서울도 뿌연 먼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초미세먼지 농도는 126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는데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는 매우 나쁜 단계까지 농도가 짙어져 있고요. 낮부터는 이보다 농도가 살짝 떨어지긴 하더라도 여전히 나쁨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충청도 지역 오늘로 이틀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 중인 가운데 초미세먼지 특보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부산과 경남 또 인천에는 주의보가 새롭게 내려졌고요. 충남과 전북에는 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비가 와야 공기질이 한결 나아질 텐데요. 아쉽게도 서울은 비 소식이 없습니다. 비는 오늘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 아침에는 남해안에 또 밤에는 충청 남부와 경북까지 확대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6도로 대체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은 중부지방 어제보다 더 오릅니다. 대부분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